선거운동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후보자들의 발언도 거칠어지고 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갑 지역구에 출마한 국민의힘 윤영석 후보가 문 전 대통령을 겨냥해 노골적인 막말을 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. 민주당은 윤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고 윤 후보 측은 문 전 대통령이 직접 들으라고 한 말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. 정세민 기자의 보도입니다.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. 양산시가 국민의힘 윤영석 후보가 차를 타고 유세를 벌입니다. 문제의 발언은 이 과정에서 나왔습니다. 문 전 대통령에 대해 노골적인 막말을 한 것. 이 장면은 한 유튜버의 카메라에 그대로 잡혔습니다.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. 민주당 경남도당은 양산시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윤영석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. 전임 대통령에 대한 모독과 살인교사 수준의 발언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. 윤 후보는 자신의 전임 대통령에 대한 모독 및 살인교사 수준의 발언에 대한 잘못을 깨끗이 인정하고 문 전 대통령님과 전 국민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. 이에 대해 윤영석 후보 측은 개인 SNS를 통해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직접 들으라고 했던 발언은 아니라며 일단 발언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시인했습니다. 또 평산마을에서 했던 발언은 국민의 목소리로 들어주시기 바란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을 협박하거나 위해를 하려는 의도는 결코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.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.